건강하십시오. 부디. 네, 건강하십시오. 네. 네, 방금 소개받은 우리 함께 평화통일의 길로 가는 그런 우리 한반도를 보는 피해자들이 늘 하셨던 말씀. 우리가 원하는 것은 기금 그동안 모금해 주신 분들 그리고 김복동 영화를 통해서 생기는 수익금 꺼을 때 원상으로 돌려놓는 것, 그게 배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 국육 할머니들은 믿었어요. 이제 한국 사회는 달라졌을 것이다. 너희들은 부끄러운 여자야 라고 손가락질했던 그 한국 사회. 그러나 한번 보세요. 오늘 이옥선 할머니를 만나자마자 저를 손잡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이 더 나빠. 왜 그런 말들을 해? 왜 그런 몹쓸 말들을 해? 왜 우리 사회는 여전히, 우리 사회는 왜 여전히 이렇게 폭력적이고 왜 이렇게 피해자를 공격하는 말을, 성폭력 문화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성매매 피해자들을 도구로 해서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 사회를 만든 우리의 책임은 한마디 언급도 없고 그렇게 희롱하듯, 그렇게 즐기듯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대학 교수가 강의실에서 학생들 앞에서 위안부는 입에 담기 힘드네요. 우리 할머니 계셔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74년에 해방된 삶에도 불구하고 해방받지 못한 삶을 살았던 우리 할머니들의 절규는 도대체 누구를 향한 절규였을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누구라도 다시는 피해자들을 공격하는 발언을, 또 다른 약자를, 또 다른 피해자를 도구로 써서 공격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노란 방어막이 되고, 때로는 노란 나비떼가 되어서 외치고 싸우고 할머니들 함께 계속 손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유성춘을 파면하라! 김복동을 봤어요. 근데 영화를 보고 나니까 김복동 할머니와 그리고 것처럼 현재 우리 사회는 여성에 대한 폭력.